자, 퍼터 같이 그냥 툭. 안녕하세요. 저의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 알려드릴 영상은 왜 프로들이 3번 우드로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하는지와 여러분들도 3번 우드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이 프로들이 쓰는 모습을 이제 TV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쓸까 말까 하는 샷이지만 그래도 쓸 때마다 좀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거의 보통 쓰는 경우가 이 그린하고 볼하고 좀 애매하게 거리가 있을 때, 퍼터로 하기에는 좀 길고 어프로치 하기에는 너무 이 거리가 짧을 때는 3번 우드로 이제 퍼터 효과를 내면서 이제 퍼터 효과란 이제 굴러가는 효과를 내면서 좀 어프로치 효과를 살짝 내주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좀 앞에 잔디가 안 좋거나 좀 잔디 길거나 좀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3번 우드로 그걸 뛰어넘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허들 같이 이제 그 앞에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도 이제 그린에서는 이제 퍼터 같이 굴릴 수 있는 그런 샷이 이제 3번 우드 샷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이 3번 우드 샷을 알려드릴 건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퍼터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. 3번 우드 샷은 일단은 스탠스는 좀 좁게 쳐주시고 3번은 채가 길다 보니까 좀 더 짧게 잡으셔야 돼요. 이 그립과 샤프트의 어느 중간 좀 편한 자리에서 잡으시고 그립도 퍼터 그립 같이 잡으세요. 왜냐하면 일반 그립을 잡게 되면 이 손목을 쓰게 되기 때문에 손목을 쓰는 순간 거리 컨트롤이 어려워져요. 그래서 퍼터 그립을 잡으시고 자 퍼터 같이 그냥 툭 세게 안 치셔도 돼요. 세게 안 치셔도 공은 충분히 많이 나기 때문에 굳이 막 세게 쳐야 된다고 안 하셔도 되고 이제 퍼터 그립을 잡으시고 그냥 퍼터 같이 툭 쳐주시면은 이 앞에 안 좋은 잔디라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잔디가 있으면 이걸 뛰어넘고 그 다음에만 얼마큼 굴러갈지만 계산해서 치시면은 아주 쉽고 쉽지만 그래도 쓸모 있는 샷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비디오를 보시고 이제 3번 우드로 그린 주변 어프로치 해보시고 또 제 비디오가 이렇게 많은 이 다양한 샷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피드백이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. 네,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